네, 안녕하세요. 엑사TV 여러분, MC 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차를 몰고 그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꿈을 한 번쯤 꿔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 평범한 직장인에서 자동차 여행자로 변신하시고 그리고 7년 동안 함께한 차를 몰고 유라시아를 횡단한 윤용국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용국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용국 씨 외에도요, 또 반가운 손님이 또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차량. 이 차량이 바로 용국 씨와 함께 유라시아를 횡단한 차량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랑 이제 세계여행을 함께 다녀온 이제 제 차입니다. 뭐 지금 얼마나 이 차량을 타고 다녔었던 거죠? 이제 첫 차로 구입해가지고 올해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동차를 몰고 유라시아 횡단을 한 윤용국 씨와 함께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하고 오신 거죠? 2017년 3월 27일 날 출발해서요,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약 7개월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43개국 정도를 여행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5만 3천여 킬로 네, 정도 됩니다. 와, 지금 소름 돋는 43개국이요? 네. 체력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겨우 갔다 왔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로 여행을 하실 때 보통 이런 승용차가 아니라 SUV나 뭐 캠핑카 이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네, 이 승용차로 다녀오셨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간다라는 게 사실은 많이 불편하죠. 특히 잠자리 같은 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안에서 잔다라는 거가 진짜 발 끝이 막 다니까, 대시보드에. 근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는 게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편안하죠. 아무래도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SUV나 캠핑카를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정말 이 차로 간 거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를 가지고 여행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계 여행하기, 보통 배낭여행을 많이 선택을 하거나 뭐 그렇게 다니는데, 렌터카도 아니고 왜 본인의 자동차로 직접 끌고 가는지가 더 궁금해져요. 옛날에 20대 초반에는 한번 걸어서 가볼까? 유럽을요? 네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야, 정말 인간 승리다.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도저히 자전거나 걸어서는 네네네 안 될 것 같고, 제일 만만한 게 차더라고요. 차를 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좀 안 들 것 같고 조금 더 편하고요. 네네, 편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차를 가지고 떠나게 된 거죠. 사실 자동차로 여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타이어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금호 솔루스 TA31 타이어를 협찬받아서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금호 솔루스 TA31 이 타이어를 함께 해보신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수입 타이어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행이 7개월이었지만 네, 그 7개월 안에 사계절이 다 있었거든요. 3월인데 러시아에 가니까 뭐 영하고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역시나 영하의 기온이었고 눈이 내렸고요. 거의 한계점까지 올라갔었는데도 거의 뭐 평가 한 번 없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 한 시즌을 다 돌고 오셨는데도 타이어가 멀쩡했고 승차감도 상당히 좋으셨다, 이런 거죠? 네네, 아주 뭐 사계절 문제없이 수명이 상당히 길어서 좋았습니다. 와, 상당히 좋은 타이어를 받아서 다녀오셨네요. 네. 사실 주행 중에 이제 위험하거나 했던 그런 경험도 혹시 있었나요? 4일째 달렸을 때요. 네. 사실은 이제 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저 혼자 타다 보니까 뭐 100km 넘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거의 도로가 일직선이니까 한참 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가던 차가 속도를 막 줄이는 거야. 저는 우리나라의 성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약간 조금 더 달려서 앞지르기를 했는데, 아니다 달리 그 포토홀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바퀴가, 네 바퀴가 다 뜨는, 진짜. 그래서 중앙선을 넘는 아찔한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도 타이어는 이제 이상이 없더라고요. 찢어지지도 않고 펑크도 안 났네. 아, 이번에 그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혼자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혼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외로웠을 것 같기도 한데, 만나봤던 사람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혹시? 그렇죠. 아주 너무나 감사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분들은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차가 안전하게 주차가 될 수 있는 곳을 이제 좀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스탄 국가를 들어가면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요. 공식적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좀 도심을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옛날 한 7, 80년 시골 같은 분위기가 많이 들거든요. 숙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보통 찾아서 주차장에서 잤는데 주차장도 안 보이니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제 민가를 보게 됐고 무작정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냥 가서 두드렸어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왜냐면 밤에 운전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도로가 밝지도 않고 그다음에 포털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서 거의 뭐 해질녘 다 돼서 민가로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괜찮대요? 네네, 그냥 흔쾌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녁을 주시고 씻으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이제 상수도 시설이 없는 거예요. 에? 없어요? 네네, 상수도 시설이 없고 그냥 물 자체가 그 개수대에 그냥 받아놓은 물로 이렇게 씻는데 세수만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그것보다 더 감사드렸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아, 또 네. 본인의 안방까지 내어주시고 하루를 이제 보내고 다음날 출발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으로 숙박비에 상응하는 좀 현금도 드리고 서울에 있었을 때 준비한 게 이제 물티슈를 좀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그거 드리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횡단해본 적은 없으니까 주차가 뭐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주차는 이제 우선은 필수예요. 필수. 왜냐면 이 차는 훔쳐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뭐 크니까. 네네네. 네. 근데 차 안에 그런 물건들을 훔쳐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냥 막 유리를 깨고서는 훔쳐간다든지. 그냥 깨가지고 뭐 안에 있는 거 싹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제가 여행을 했을 당시 같이 여행을 했던 분 중에 거의 뭐 50% 이상은 다 도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여행을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사실 여행 첫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서 이제 프리한 느낌에 취해다가 네. 아는 지인분을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이제 안 좋은 이제 양아치 애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뺏겼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삥을. 걔는 덩치가 이만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행 첫날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부터는 이게 상당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길을 막 달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 길에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혼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막 도망갔죠. 근데 그 차가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라고요? 네네. 갑자기 막 서라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막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봤는데 트렁크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제가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여행에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이란까지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구입했던 게 이 벨트였어요. 벨트요? 네. 너무 긴장을 하고 네. 이제 뭐 주차 문제도 좋은데 하고 안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살이 10kg가 빠지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10kg나 빠졌었다고? 그랬었습니다. 힘든 경험이네요, 진짜. 아, 사실 뭐 근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많았고 네. 그 살도 많이 빠지고 힘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여행을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동차 여행이니까 네. 사실 차를 타고 드라이빙 할 때가 가장 좋았죠. 특히 이제 러시아에 이르크츠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바이칼 호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바이칼 호수요? 그 엄청나게 크다는 바다 같다는 그 호수. 바다 같이 보이지만 호수라는 그 바이칼 호수. 거기까지 가는 길 중에 거의 뭐 100km 가까운 길에 산이 없고 네. 평지가 있어요. 그 길을 달릴 때 상당히 멋있었어요. 아, 느낌 묘하겠어요. 그냥 쭉 가도 가도 계속 평이하고. 그렇죠. 거의 뭐 100km가 일직선이니까. 자, 유니호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1부에서는 정말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일을 했다고 한다면요. 2부에서는 또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